에이? 메칼 테스트? 오, 케이블. 으아! 좀비. 원더우먼도 나왔네? 근데 가격이. 순순히 예약금을 내놓으면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위키, 위키. 어, 뭐야? 아, 위키피디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키피규어 스카이러너입니다. 콘텐츠와 피규어, 그리고 핫토이의 축제, 샌디에고 코믹콘 2020은 코비드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했지만요. 대신 핫토이의 버추얼 투어, 사이드쇼의 사이드쇼 콘 등을 통해서 신제품 전시, 다양한 새로운 피규어들을 발표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런저런 이슈들로 조금 다운되어 있던 핫토이. 그 분위기를 대반전 시키기에 충분했던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신작들이 다양하게 공개됐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핫토이 하면 뭐다? 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메카테스트. 메카테스트... 어? 재발매인가? 아, 이거는 재발매도 인기 좀 있겠어 싶었는데 어? 헤드가 다르잖아? 다리에서 라이트업도 나오고 오... 비록 다른 부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재활용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2.0 리뉴얼까지는 붙이지 않은 것 같긴 해도 핫토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헤드죠. 헤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리뉴얼이라고 부를 만한 토니 스타크 메카테스트 신작입니다. 사실 이쯤에서는 아이언맨 마크 1 다이캐스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또 다른 신선한 나쁘지 않은 통수예요. 리뉴얼이나 재판은 타이밍에 따라서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요.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된 제품들, 또 이미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는 피규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죠. 여기에 주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바꿔줬으니까요. 충분히 좋은 평을 들을 만도 합니다. 그리고 헤드의 디테일도 역시 카리스마 있던 구버전과는 또 다른 느낌. 아이언맨 1편의 젊은 시절 통통한 얼굴형을 좀 살려내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한국의 배우 최민식을 떠올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게임 로키에 이은 최민식 세컨드 버전. 차라리 진짜 최민식을 한번 만들어줘. 이런 말도 있죠. 디럭스 버전이라는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은 일반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성 자체만 보면은 구버전에 비해서 이렇게 구두 뭐 이런 파츠들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핵심이 되는 본체의 기압이 제대로 들어있는 제품 토니 스타크 메카테스트입니다. 스페셜 에디션의 익스클루시브 파츠 역시 강력해서 이거 좀 고민이 되겠는데? 그리고 메카테스트 버전 3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로튼 피규어, 아니 이제 이름 바꾸자. 위키 피규어 라이크 지수는 미스테리오의 아이언맨 환영.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에 등장했던 빌런 미스테리오가 아니라 미스테리오의 아이언맨 환영. 야, 이게 나올 줄은. 아, 정작 미스테리오도 아직 안 나왔잖아. 아니 사실 나올 것 같긴 했어요. 왜냐면은 아이언맨이니까? 핫토이니까. 아무튼 나오라던 아이언맨 마크 46 재판은 안 나오고 정작 미스테리오도 안 나온 상황에서 마크 46을 베이스로 한 이 환영, 일명 좀비 아이언맨, 좀비언맨이 등장했습니다. 좀비가 한창 유행 타던 시절에 마블 원작 코믹스 마블 좀비즈 이슈에 등장했던 좀비 히어로들에서 따온 듯한 요 디자인. 기존에 수많은 아이언맨들이 있었지만 아마도 역대급 신선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원작에서는 짧게 지나가느라고 이렇게 자세한 형태를 보지 못했지만 피규어로 이렇게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배틀 데미지 버전보다도 나가 있어! 하드하게 칠해져 있는 웨더링. 정말 누군가 말 맞다나 하자 찾기도 힘들겠어요. 아머 곳곳은 망가지고 깨져서 이 내부의 메카닉 디테일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환영이니까 아머 외장에 이렇게 픽셀 형태, 이 환영의 잔재를 표현하고 있어서 더욱 신선함을 전해줍니다. 아, 이 좀비언맨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었구나. 좀 그로테스크하지만 섬세한 표현력. 실제 원작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조금 이런 전선들이 줄어들고 털? 풀? 이 좀 없어지고 거의 끊어졌던 발목은 피규어인 만큼 적절하게 기계발로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다가 베이스까지 신선한데요. 이 토니 스타크 묘비에다가 이런 연기 표현들, 여기 라이트업까지 들어있고요. 깨알같은 드론도 보입니다. 야, 오히려 미스테리오 본판보다 훨씬 100배는 낫네. 위키 피규어 지수는? 케이블, 타노스가 아니라 영화 데드풀2에 등장했던 캐릭터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이 타이밍에? 감사합니다. 뜬금포이긴 하지만요. 워낙 혼자 있어서 쓸쓸하고 가격도 쓸쓸했던 데드풀을 위한 새로운 친구가 등장해서 여전히 반갑습니다.
게다가 이 케이블 캐릭터 특징을 정말 제대로 살려내고 있는데요. 과함 없이 적절한 표정, 의상과 각종 무장 등이 충실하게 재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규어의 이 본체, 바디가 압권이죠. 오직 케이블만을 위해 만들어진 이 전용 바디, 메카닉 디테일이 앞과 뒤로 모두 잘 들어있고요. 옷을 입었을 때, 벗었을 때 다양한 DP 옵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바디의 메카닉 표현 외에도 윈터 솔저보다 100배는 나은 듯한 기계팔의 표현 역시도 유니크한 모습이고요. 깨알같은 곰돌이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브 캐릭터라서 대충대충 내놓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공 이상으로 기압이 느껴지는 모습이죠. 이제 정신 차렸구나. 자, 이제 케이블이 나왔으니까 스칼렛 위치와 케이블, 올드보이를 연출할 수도 있겠... 그리고 이 제품도 이 스페셜 에디션, 익스클루시브 파츠가 꽤나 강력합니다. 위키피규어 지수. 스타워즈, 클론워즈, 아나킨 스카이워커. 스타워즈의 인기 TV 시리즈, 클론워즈. 앞서 여기 등장했던 클론 트루퍼들을 공개하면서 3D 애니메이션이었던 원작 캐릭터들을 사람처럼 리얼하게 재탄생시킨 핫토이였는데요. 이 행보는 트루퍼들 뿐만 아니라 일반 캐릭터에도 연장선이 되고 있습니다. 클론워즈의 아나킨, 있지만은 헤드는 에피소드 3 버전, 클론워즈의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공개된 거죠. 다만 헤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얼굴은 거의 동일해 보이는데요. 헤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뭐랄까 발랄해졌달까. 아무튼 그래서 인상이 또 살짝 달라 보이는 느낌. 다스베이드를 연상케 하는 요 상체의 아머는 살짝 어깨가 높아 보일 때도 있는데 나쁘진 않고요. 다만 제다이로브도 없고 팔도 없다 보니 좀 구성이 썰렁하겠는데? 아, 홀로그램으로 때우는구나. 아머도 두 개가 들어있고 그래도 좀 썰렁한데? 싶은 분들을 위한 아나킨 플러스 스텝 STAP 버전, 싱글 트루퍼 에리얼 플랫폼. 개인 군인 공중 플랫폼? 뭐 스타워즈에 등장했던 드로이드들이 타고 다니던 공중 탈 것이죠. 이게 포함되면서 볼륨이 업! 아, 물론 가격도 함께 업이겠죠? 자, 그러면 클론워즈 버전의 제네럴 케노비, 오비안 역시 예정된 수순이 될 것이고요. 클론워즈를 만든다면 아소카를 빼놓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과연 이건 어떻게 될지. 위키피규어 지수. 원더우먼 1984. 지난번 원더우먼 골드나마 버전으로 호평을 받았던 핫토이인데요. 역시 그것만으로 끝낼 리는 없죠. 원더우먼 전통의 복장을 입고 있는 1984 버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앞서 골드나마 버전에서 새로운 헤드로 호평을 받았던 핫토이인데요. 아 그래, 이 헤드에서 복장만 바꾼 거겠지. 했는데 어? 두둥! 새로운 헤드를 공개. 그것도 기존의 식모가 아닌 조영호 타입으로 공개했습니다. 오, 이름 얘기가 달라지는데? 게으르다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 새로운 헤드는 좀 센 언니? 무서워. 캐리커처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볼이 빵빵해지고 선도 좀 굵어지고 그런 느낌인데요. 왠지 골드나머 버전에 비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인상이네요. 여기는 헤드가 조형으로 만들어진 영향 역시 클 텐데요. 여성 캐릭터의 헤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식모를 고집해왔던 핫토이. 하지만 최근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블랙 위도우에서 기존 식모를 조형모로 바꾸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 아무래도 그 연장선상인 듯 원더우먼 역시 조형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왠지 여기서 스태츄의 느낌... 아, 사이드쇼 악몽. 그런데 블랙 위도우는 묶은 머리였는데 원더우먼은 풀른 머리여서 야, 이러면은 헤드를 움직이기 어렵잖아. 실제로 그런 어색함이 이 공개 사진 중에서도 이런 액션 씬에서 드러납니다. 고개를 움직일 수 없고 그냥 뻣뻣해. 하지만 뭐 대부분의 핫토이 고객들은 특히 이런 실리콘 바디 피규어에 대해서는 차렷자세를 선호하니까요.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뭐 골드나머 헤드로 바꿔 끼는 것도 좋을 거고. 아, 이렇게 두 개를 파는 거구나. 실리콘 바디는 딱히 바뀐 게 없어 보입니다. 의상은 전작에 비해서 좀 화사해진 색감? 코믹스 버전, 컨셉 아트의 느낌도 드는데요. 그런데 뭔가 허전한데? 몸에 멜빵이 없네? 어? 방패도 없네? 에? 검도 없어? 팔뚝 아머의 베리에이션도 빠지고요. 이 총탄의 이펙트 숫자도 줄어들고 이 새로운 건 헤어밴드 부메랑 뿐인데 익스파츠에 이런 진실의 올감이 연출이 들어있긴 하지만요. 이거 스페셜 에디션이잖아. 돈을 더 내야 된다고. 위키피규어 지수. 그리고 그 밖에 아직 정식 공개되진 않았지만요. 눈에 띄는 피규어들이 보입니다. 블랙 위도우 화이트 버전. 엔드게임에 이어서 조형모가 넘나 잘 어울린다는 그런 호평을 받고 있고요. 태스크마스터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스타워즈 아나킨의 짝인 클론워즈 버전의 오비언. 요건 진짜 재탕이다.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화사한 오렌지족의 루크 스카이워커 스노우 스피더 버전.
그리고 또 스파이더맨 클래식스 2와 안티욕스 2를 공개했습니다. 베놈과 그루트의 조합, 나름 신선한 베놈아이즈 그루트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핫토이의 멋진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코스베이비 라인업.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코스베이비 라이더 시리즈죠. 첫 제품부터 우와, 이 다양한 라인업. 원작 캐릭터의 극중 인상적이었던 자동차, 탈 것 등을 이렇게 코인이 들어가는 놀이기구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 이 액션 기믹과 라이트업, 사운드까지 들어있어서요. 눈길을 끄는 신선한 피규어입니다. 이게 제일 신선한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거대 버전과 버블헤드 버전 역시 공개하고 있고요. 다양한 엑스맨 시리즈, 로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왠지 핫토이 1:6 스케일 엑스맨 라인업의 출시를 두근두근 기대하게 하는데, 아, 이러면 중소업체가 설 자리가 없는데. 그리고 스파이더맨 미니어처는 패스! 아무튼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런저런 불만이 쌓여가던 핫토이, 그 불만들을 단숨에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신작 공개, 12인치 피규어의 최강자는 핫토이다, 다시 한번 증명했던 이번에 핫토이 썸머 쇼케이스 2020. 아, 그런데 다만 가격이 발매일이 마지막에 뽐뿌가 줄어드는데? 굳이 영화 개봉이 없어도 핫토이는 아직 먹고 살 게 많구나. 가격 인상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 그런데 내후년에 나오는 걸 먼저 돈 받고 그러지는 이제 좀 말자. 밀린 것 때부터 좀 빨리 내놔봐. 위키 피규어 스카이러너였습니다. 한 주간의 멋진 피규어 사진, 주간 피규어 갤러리. 여러 사진 중에서도 이번 주 가장 인상 깊었던 피규어 사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월요일엔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